아마농구 최상급 플레이어들의 초접전 승부. 질식 수비의 보람의 좀비 이희성이 육각형 플레이어 윤성수와 민첩한 파워의 조용준은 헤비급 파워의 이동윤과 대결한다. 크록스맨 토너먼트 4강 레이스 그 첫 번째 경기 지금 바로 시작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점 내기고요. 3판 2선 승제. 한번 공격할 때 반칙을 두 번 하게 되면 1점을 주는 거예요. 네, 한 경기마다 타임을 한번 부를 수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원래는 심판 없이 자체 콜로 진행을 하는데 오늘 특별히 굉장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허재 감독님과의 굉장한 사건이 있었던 분이시죠. 불락 심판. 불락 심판님, 홍기한 심판님을 모시겠습니다. 더 뜨거운 호응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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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을 제가 공식적으로 와서 이제 심판 보는 것도 처음이고, 그래서 굉장히 뜻깊은 자리에 제가 초대받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선수들 정말 멋진 경기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역량을 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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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선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윤성수, 이성, 이동윤, 조영준 선수 소개합니다. 일단 경기는 윤성수 선수랑 이희성 선수랑 붙게 됐고요. 조용준 선수랑 이동윤 선수랑 붙게 됐습니다. 자기 소개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저는 팀 마스터홈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윤성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1대1 매치로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저희 부상 없이 좀 좋은 경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윤성수 선수가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윤성수 선수와 같이 팀 마스터홈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동윤이고요. 오늘 부상 없이 즐겁게 놀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용준이라고 하고요. 업템포 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짝 동물원의 동물 같은 기분인데 특이한 모습으로 다 죽이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경기는 이희성 선수랑 윤성수 선수가 준비하겠습니다.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성수 선수가 21표, 1등이에요. 우승할 것 같다는 거죠. 지금 붙는 이희성 선수는 4표예요, 4표. 네, 언더독 마인드로. 네. 그리고 이동윤 선수가 2표예요, 2표. 그리고 조영준 선수 15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할 것 같습니다. 필름 스터디를 많이 했어요. 신장이 크고 슛이 좋은데 수비까지 좋다. 그래서 크록스맨의 포스트업이랑 슛이 제어를 당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처를 준비해왔습니다. 안 다치고 즐겁게 좋은 추억으로 임하겠습니다. 이동윤 선수가 좀 우승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우승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확실히 체급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수비가 잘 안 되더라고요. 당연히 마음은 제가 우승을 하고 싶습니다. 수비가 굉장히 타이트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사이즈 면에서 조금 우위니까 그거를 좀 활용할 생각이고요. 사실 이번에도 좀 핫다리 슛을 좀 잘 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퀀텀 측에서 이렇게 좀 1대1 매치를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부상 없이 모든 선수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성 선수 볼입니다. 파울 하나 더 하면 1점.
사이즈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공격하는 데는 좀 수월한데 수비할 때 돌파 너무 빠르셔서 슛을 어느 정도 주지 않으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기회를 안 줘요, 기회를.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사실 이게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라 평상시에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기에서도 통하는 것 같습니다. 잔인하지만 소감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네. 퇴근은 제가 할 것 같습니다. 네. 아, 너무 잘하고. 네. 오늘의 유 선수는 맞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너무 힘이 좋고 빨라가지고 처음에 많이 당황했고요. 근데 아까 퇴근을 잘 시킨다 그래가지고 제가 더 열심히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잡지 저거?